겨울 때 그 야외 촬영한 그 패딩 입잖아요. 예, 예. 패딩. 얼마 전까지 입고 다녔던 한 15년 넘게 입었거든요. 거의 예전부터 그냥 올해는 바꿔야지. 올해는 바꿔야지. 이러다가 막상 사러 가면 은근히 비싸요. 아, 비싸죠. 네. 아, 또 못 사고 현장에 갔는데 김수현 씨가 여기 거의 복숭아꽃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수현아, 너 이거 연예인 협찬 받은 거야? 아니면 이거 뭐 스타 특별판이야? 뭐 내가 이제 그런 줄 알고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뭐. 아니요, 형, 이거 시중에 파는 거예요. 나는 없던데. 그래서 아니요, 형, 잘 찾아보면 있어요. 뭐. 그래, 아 그래, 알았어. 그래, 다시 찾아봐야지 하고 있는데 그 다음번에 촬영하러 갔어요. 근데 저쪽에서 스태프분이 기다만한 쇼핑백을 갖고 오더라고요. 아이고야. 아 이거 김수현 씨가 드리라고. 이건 누가 봐도 사달라는 거였어. 야, 나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왜 없어? 원래 이게 그건데? 아무리 일부러 외면한 거겠지. 자, 이번 재벌집 막내들 눈물의 여왕 등 화제작마다 등장하는 시청률 보석이지만 아직도 이름 대신 김신욱 남편 개, 김수현 형 개라고 불린다는 인지도 떡상이 시급한 26년차 배우 김도현. 어떻게 보면 개로 불릴 때가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알려주라 피곤해요. 네. 네. 화제작에는 꼭 있다는 그러니까. 시청률 보석이죠, 김도현 씨. 오늘 라스 시청률도 뭐 올릴 자신 있어요? 아, 이거 뭐 제가 한 0.2% 정도는. 와, 요즘 같은 때 귀엽네. 내가 보니까 좀 배우치고 예능 톤인데, 아, 이거 아, 이게 0.2%. 어, 좋네. 예. 시작부터 아, 좋네요. 예, 뭐 아무래도 뭐 눈물의 왕 때문에 예. 초대해 좋죠.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좀 예능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예. 계속 좀 이렇게 도망 다녔었는데 저희 와이프님께서 언제까지 숨어 다닐 거야? 아끼다 똥된다. 아, 원래 좀 주변 사람들 많이 웃기는구나. 제가 뭐 똥되기 전에 나왔습니다. 예, 예. 언제까지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요. 자, 요즘 아주 뭐 눈물의 여왕이 진짜 시청률 거의 40%까지 나서 아주 뭐 대박입니다. 그래서 김수현 형으로 좀 뭐 캐스팅된 이유를 뭐 들은 적이 있어요? 뭐 들은 적은 없는데 장담하건데 외모 때문이야. 이런 쪽으로 강력당을 쪽으로. 맞아, 이게 딱 캐스팅 제안을 받고 이게 뭘로 봐도 나이로 보나 여태까지 경력으로 보나 제가 수현 씨 형으로 나올 조건이 없는데 딱 하나. 네, 이게 연예계에서 가장 닮지 않았나. 자, 이게 일단은.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좀 다르다. 이쪽에서. 누구랑 닮았다는 거예요? 김수현 씨랑? 네. 아. 그 이유밖에 없지 않나.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용두리에서 그 용두리 가족들끼리 그 외모 논란이 좀 있었어요. 용두리? 네, 저희 이제 네. 사는 동네가 용두리인데 이제 김수현 씨, 장윤주 씨, 저 이렇게 삼남매인데 아, 삼남매야? 이게 도대체 어디 쪽 DNA를 어느 만큼 받았냐. 이제 저희 그 아버님, 전배수 선배님께서 굉장히 기록치가 좋으십니다. 네, 굉장히 좋으시고. 그 어머니 역할 누구예요? 영희 배우. 아, 흥영희 씨. 네. 흥영희 씨. 네,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 T존 부위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시죠. 딱 T존 부위. 여기 T존이 좋으시고 그래서 이제 장윤주 씨는 아버님의 기럭지를 가져갔고, 네, 김수혜 씨는 그 T존과 기럭지를 가져갔고, 저는 이제 어머님의 아담함과 아버님의 T존을 갖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용두리의 아픈 손가락. 그렇게 한 1년 살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저기 동생한테 뭐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아, 네네네. 제가 사실 그 겨울 때 그 야외 촬영한 그 패딩 입잖아요. 예, 예. 패딩. 얼마 전까지 입고 다녔던 한 15년 넘게. 거의 예전부터 그냥 올해는 바꿔야지. 올해는 바꿔야지. 이러다가 막상 사러 가면 은근히 비싸요. 아, 비싸죠. 네. 그러다가 요번에는 내가 재벌집 막내들도 했겠다. 이제 좀 이거 하나 사도 되잖아. 사러 갔는데 그 길이가 없는 거예요. 무릎 밑에까지. 그래서 현장에 딱 갔는데 아, 또 못 사고 현장에 갔는데 김수현 씨가 여기 거의 복숭아꽃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수현아, 너 이거 연예인 협찬 받은 거야? 아니면 이거 뭐 스타 특별판이야? 뭐 내가 이제 그런 줄 알고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뭐. 아니요, 형, 이거 시중에 파는 거예요. 나는 없던데. 그래서 아니요, 형, 잘 찾아보면 있어요. 뭐. 그래, 아 그래, 알았어. 그래, 다시 찾아봐야지 하고 있는데 그 다음번에 촬영하러 갔어요. 근데 저쪽에서 스태프분이 기다만한 쇼핑백을 갖고 오더라고요. 아이고야. 아, 이거 김수현 씨가 드리라고. 이건 누가 봐도 사달라는 거였어. 야, 나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왜 없어? 원래 이게 그건데? 그렇지, 일부러 외면한 거겠지. 아니, 근데 저한테만 줬으면 그게 그렇게 끝나는데 저희 그 가족들한테 다. 아이고야. 용들이 가족이 돌린 거예요? 퀸즈도 줄 걸려야 돼. 아이고.
참 김수영 그 친구 참 좋은 친구네. 미달이 같아. 좋은 친구야. 왜 다 아시겠지만 풀샷 찍고 나서 바스트를 엄청 많이 따야 돼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되게 많이 지치잖아요. 되게 많이 지치는데 김수영 씨가 그럴 때마다 자 수술 들어갑니다. 수술 들어갑니다. 자, 화이팅. 긴장 벌기로. 수술. 이게 이제. 분위기를 계속 띄워주고 네, 다 이렇게 합쳐져서 좋은 반응을 받잖아요. 그래요. 아유, 예. 송중기를 뭐 깍듯이 모신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저는 일단 술 사주고 밥 사주는 사람 깍듯이 모십니다. 송중기 사주니까. 남궁민 씨, 패딩 주신 김수현. 그래, 그런 분들 잊으면 안 돼. 아, 그럼요. 송중기 씨는 제가 마살 연대기라는 작품을 같이 했었어요. 어느 날 부산인가 촬영을 갔었는데 오늘 내가 회한 접시 사게 같이 가자 촬영 끝나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 구석 어딘가에 앉을 줄 알고 너무 유명하니까 그냥 문 앞에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물었어요. 야, 중이야, 너는 이게 얼굴이 알려진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네 일상을 어떻게 만들어 왔어? 이제 궁금해서 정말로. 중기 씨가 하는 얘기가 형, 자꾸 숨어 들어가면 더 갇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같이 먹고 그냥 같이 그냥 마시고 하는 거야. 숨어 들어가지 마, 형.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럼 여보란 듯이 앉아야 돼. 나 저 냉면 혼자 먹을 때도 카운터 옆에 앉아. 여보라, 내가 김구라다. 맞아. 더 그래야 돼. 여보란 듯이 그래야 돼. 그런가 봐요. 너무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많이 남았지. 그 뒤로 이렇게 모십니다. 고민이 있으면 고민 상담하고. 그러니까 아는 척하면 좋잖아요. 아, 좋죠. 그 어디 가서. 예. 거기서 나 아까 좀 미안하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오, 김남희 씨 오랜만이야. 내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네. 지난번에 한번 나왔네. 근데 좀 전에 마이크 찰 때도 김남희 씨. 아, 저 스텝도 그랬어? 여기도 이제 자리 잡. 자, 김남희 씨. 아, 그래요? 미안해요. 자, 전직 재벌집 사이고 현직은 용두리 이제 둘째 아들입니다. 네. 김도현 씨가 역할 준비하면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까? 저랑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없는 역할을 맡을 경우에는 외형적인 표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많이 의존을 해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재벌집에서는 최창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인류대회를 나오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집안에서 힘이 없으니까 집안에서 힘이 없으니까 말은 못하고 근데 뭔가 이 성공욕은 있고 그러니까 눈치는 보는데 말이 역까지 할 말이 있는데 말을 못해. 예능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입을 아, 그래! 예능에서 많이 봤어! 이무일! 이무일이다, 이무일! 할 말을 근데 못하는 거야.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아, 눈치 보고 눈은 계속 나 좀 봐줘, 나 좀 키워줘. 근데 말을 못하고 바로 그런 사람들 많아. 인상이 확 달라지네, 인상이. 그러다가 그 딱 전세 역전됐을 때 표정 있잖아요. 서울시장이 됐을 때 그 거만한 표정으로 바뀌는 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시장에 딱 됐을 때 예능에서 이런 애들 많이 봤어. 좀 됐다고. 있어. 이게 원래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힘을 얻어. 이제 알겠어. 제 뒤에는 천만 시민이 있습니다. 네, 그랬다가 용두리에서 현태 같은 경우에는 언제 팔랑기고 남이 뭐만 얘기하면 이렇게 심취하고 금방 빠져들어. 잘 써.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다. 턱을 좀 들어 빼고. 셀프 상영 같아요 지금. 오, 진짜 신기하다. 변공처럼. 이렇게 입을 담은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 버려있고. 그 감정과 표정으로 얼굴을 만드는 거구나. 진짜. 아유. 발음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발음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이제 발음을 되게 좀 이렇게 좀 중시하는 스타일이라 뭐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이제 혀부터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건조해서 이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또 재밌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 아니야, 뭐 재밌는 거 많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내 기대를 채워줘.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어. 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경찰청 철창살인 맞아 요거를 세 번을 반복을 하는 거야. 경찰청 철창살 경찰청 철창살 경찰청 청찰 오, 집에서 연습하고 있어? 아, 네. 오, 아침에 일단 한번 해보면 이렇게 협박하는 게 좀 잘 되네. 나는 너 이거 이런 건 줄 알았어. 이런 게 있었네. 발음을 중요하게 하고. 사실 이게 연기하는 사람 치고서 이런 연습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뭐 루틴이 저는 얼굴 먼저. 다 다르구나.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얼굴 근육 스트레칭 하는 게 있는데 그 유세윤님의 개코원숭이처럼 보인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거 하면 웬만하면 다 개코야. 어떻게 하길래?
아, 어,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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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다, 지나간다, 눈이 있다, 눈이 지나간다, 눈이 지나간다, 눈이 있다, 눈이 있다, 지나간다, 눈이 지나간다. 이게 또 귀를 같이 당겨주면 더 잘 되거든요. 귀를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얼굴을 푸세요? 실제로 저는 아, 여기 오기도 전에도 했고 이런 거 하지 않으십니까? 네. 안면 근육 푸는 거 하죠, 하죠, 하죠. 다 하죠. 네. 그럼.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어느 정도를 풀어? 저는 뭐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그래. 여기 좋네. 이걸 하면서 거울을 안 보셔서 그렇지. 릴스에서 좀 뜨겠네. 아. 릴스 하나 알아가지고 릴스 매니아가 되셨어요. 릴스나 매니아가 됐어. 간발해. 제가 여기 릴스들 많네. 릴스들 많네.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김신록과 부부로 출연한 우리 김도현 씨. 아주 찰떡 케미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 엘베에서 그 저 애드립 친구 재밌었어. 그러니까요. 아니, 비결이 뭐였는지 처음부터 합이 잘 맞으셨어요, 두 분이? 제가 처음에 이제 캐스팅돼가지고 이제 감독님을 만나러 갔을 때 제가 제일 궁금했었던 건 제 와이프 역할이 누군지 왜냐면 둘이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실록 전작을 잘 보진 못해가지고 모르고 있었는데 딱 사진을 보여주신 거야. 이분이 와이프 역할. 사진을 보는데 그 포스가 사진만 보고 아, 세지 그분 느낌이 제가 딱 사진 보죠. 어 이분이시라면 제가 바로 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에 몰입. 아, 거기서 바로, 바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 대본 준비할 때마다 그분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이제 만남이 시작됐는데. 그 실제 아내는 세요? 아니요, 제 와이프는 되게 과묵합니다. 과묵하고 점잖고. 점잖다.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알았어. 과묵하고 사성에서. 점잖게 표현해. 나중에 사성에서.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제 실록 씨가 준비를 되게 많이 오세요. 되게 치밀하게 준비를 많이 와서 어부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사실 시장실에 실록 씨가 찾아와서 오빠 나 오늘 업힐 거야. 진짜로 할지도 몰라. 알겠어. 우리 대실록 배우님께서 업히신다는데 당연히. 근데 진짜로 풀샷 가겠습니다는데 갑자기 화들짝 업히는 거예요. 자기야 이러면서 갑자기 화들짝 업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풀샷이었다라는 게 함정인데 그걸 이제 봤을 때 찍고 나눠 찍어야지. 개수가 없어 있어야지. 한 50번 업었던 옛날에 애기보다 더 업었네. 그렇죠, 그렇죠. 계속 허리를 두들겨요. 근데 그게 진짜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실록 씨랑 저랑 이제 방으로 확 문 열고 들어와서 하는 장면인데 실록 씨가 핸드백을 확 던지더니 소파에 확 들어눕더니 제가 옆에 딱 앉았는데 제 허벅지에 다리를 탁 올리는 거예요. 이것도 애드립. 애드립이에요. 네. 이거는 다리 올린다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다리 올릴 거야. 올릴지도 몰라 안 했네. 허리 그냥 탁탁 보더니 탁탁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실록 배우님께서 다리를 주시는 거예요. 전 이제 춤을 아,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물리치료를 잠깐 배운 적이 있어요. 아 진짜로? 그때 기억을 내. 테스트 해줬어. 그게 이제 화면에 애들이 잘 봤네. 캐쳐라 그랬죠. 캐쳐. 아, 잘 봤네.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감독님이 그러네. 아, 살려. 저 영상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이거. 그러셨네. 어머마. 그렇게 큰 돈이면은 아, 형 유동성이 제일 좋은 하우스잖아, 미라클. 아, 저거까지. 그렇다고 뭐 나랑 사귄 오빠가 갑자기 아버지 마음에 쏙 들었을 리도. 이번에 아버지가 차명으로 매집한 주식을 누구한테 중요하냐가 중요하지. 아, 저거. 아, 그래도 얘기도 뭐, 안 하고, 아유. 아, 그래도 뭐 결국 성준이한테 중요하시지 않겠어요? 와, 자연스럽게 바로 잡으셨어요. 네, 아버님 원칙이셨잖아. 직접적이라고? 와, 감독님 너무 행복하셨겠다. 그렇지. 근데 실록 배우가 준비를 정말 잘해와서 예. 주는 거 잘 받으면 정말 아주 진짜 입안의 혀처럼 아주 잘 받으시네. 좋은 분이네. 다 받네. 진짜 이런 분이 있으면 참 진짜 심적으로 편안할 것 같아. 너무 훌륭하지. 믿을만 하니까 주는 거예요. 이제 실록 씨가 용두리에 와줬어요. 특별 출연으로? 네. 제가 너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실록 씨한테 전화를 했죠. 너무 고맙다. 나온다며? 그랬더니 오빠 와이프에서 나가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 이제
현장에서 만나서 밥이 잘 맞았으니까. 그럼. 아, 역시. 또 재벌집 팬들은 또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짜잔한 형 김도현 씨. 알고 보면 김남희 씨와 함께 일본인 악역계의 쌍두마차라고. 그러네. 네. 그러네. 그것도 그 저기 미스터 선수 있는 나 둘 다? 그래서 정성, 그렇죠. 정성. 그래서 아, 일본어를 모르거든요, 정말. 네. 아마 그거 촬영할 때처럼 새 대본에서 내 씬이 많은 게 싫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담이 되니까. 너무 부담이 되니까. 배우로서 당연히 씬이 많아지면 좋은데 이거 언제 또 어떻게 배우냐 이거를. 그래서 그때 제가 회사에도 끝나고 나서 그 교포나 유학생은 괜찮은데 그 나라 사람이요. 교포로 서툴러도 되니까. 유학생 정도는 그냥 뭐 해도 좀 되는데 이거 그냥 일본 이놈 좀. 일본 배우 쓰시라. 김남희 씨가 좀 살짝 받아주면 어때요, 같이? 못 알아. 뭘 받아줘? 이쪽도 모르고 있는데. 서로 못 알아. 아니, 다른 거 아니. 심지어 김남희 씨는 일본어 안 하고 커피 한 잔 하가. 잠깐, 그런 거라도 받아줘. 그런 거라도 받아줘. 뭐라도 받아줘. 그래, 커피라도 둘이 가서. 병원에 도착해서 이제 병원장한테 감염력이 それほど 強いのに 보호가 후크야 보호액기 소비를 맞다고 민식해도 이라시아이면서네 되시더라 我々も 문제ないかと思いますか. 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아. 저 소소 야래야래. 아주 잘하네. 좋다 좋다. 이거에도 아주라는 게 너무 코미디다. 근데 그 어감이 조금 덜 살긴 했어요. 약간 그치? 어감이랑 억양을 하고 중간에 띄어쓰기 좀 없고. 어디 있어? 딱 봤을 때. 믿고잖아 나 해. 이게 니꼬잖아. 자, 재벌집 사위 김도현 씨. 김도현 씨가 알고 보면 배우집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 집안이 배우. 네네네네네. 아,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네. 아버님이 제가 알기로는 TBC 아, 되게 일기로 네. 알고 있어요. 아, 뭐, TBC? 네. 어, 오늘... 이순재 선생님. 뭐 아주 되게 유명하시고. 그 연배. 지금 살아계시면 그 연배. 되게 유명하시고. 아버님 주로 이제 연극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었고 어머님은 이제 성우셨어요. 어머니가 진짜 유명하신 분이야. 네. 장유진 씨 옛날에 DJ 우리 하신.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그 목소리. 네. 감기 되게 오래 썼잖아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목소리 다시 또 들리지. 아니 그리고 DJ로 워낙 유명하시고 KBS에서 네. 엄청 DJ KBS죠? KBS에 어, 되게 오래 하셨어. 장유진 씨. 그리고 외화 더빙의 주인공은 다 어머니가 했어요. 네. 어머니 워낙 비안이 오드리 헵번. 그거야 다 했어. 되게 유명하신 거. 예쁜 여자 어, 리즈 테일러 옛날 엘리자베스 테일러 리즈 테일러라고 해서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 그 외화 더빙 대본을 항상 이게 원본 그쵸, 비디오 그쵸. 테이프 그거를 이제 대본을 갖고 오시면 아버님이 항상 상대 배역을 아~ 이렇게 식탁에서 두 분이 하셨어요. 어. 저희 누님도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연영과를 갔어요. 나중에 이제 한 세 분이 대사를 마치고 아~ 그 네. 이런 환경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 저도 대학교 입시 준비할 때 저희 누님이 한번 봐주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봐주고 그렇게 대학 입시도 준비하고 아우, 최고의 선생님이 네.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단점은 이제 명화극장이나 그런 데 이제 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같은 게 나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어머니 목소리가 나오니까. 어머니가 자꾸 떠나줘서 제가 사랑해, 뭐 사랑해. 아, 대사가 또 약간. 아, 그러네. 너무 그, 너무 멜로. 뭐, 클라크. 뭐 이런 거.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가슴 깊은 곳에 우리를 이대로 영원히 간직하는 것뿐이야. 엄마! 그랬었다. 평소 목소리는 어떠세요, 어머니가? 목소리는 똑같으신데 말투만 다르. 말투 아, 더빙할 때는. 네, 더빙할 때는 이제 그 아, 그녀가 되죠. 그래. 그렇지, 그렇지.